화요일입니다. 김장렬의 업사이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I, 그것도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또 제미나이라는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AI에 대해서 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좀 줄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온 디바이스 AI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네. 시장에서 굉장히 엄마를 좀 뜨겁게 달구는 특히 네. 국내 증시에서 이제 핫해졌는데 그렇죠. 이 온 디바이스 AI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네, 온 디바이스 온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재생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그 AI가 와닿지가 않다는 거는 우리가 AI에 무슨 입력을 주고 저기 입력에 대한 우리의 그 답을 받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여기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클라우드라는 구름을 따라서 저 멀리 어딘가에 아주 먼 곳에 있는 서버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갔다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 즉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공통적이거나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그 리퀘스트를 한 군데서 처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연되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우리 저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답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서버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박영컨이 막 했는데 박영컨이 리퀘스트 하고 나서 잠깐 또 딴 데 갔어. 근데 답이 없었는데 그것이 리퀘스트가 제가 한 걸 저한테 오는 그러한 이상한 시츄에이션도 발생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하여튼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뭐 지연이라든지 클라우드 방식에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챗GPT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입력할 때 이제 단어하고 그러면 한 페이지 할 때 얼마 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요즘 운영할 때 한 10억 정도 들어요. 한 달에 300억이잖아요. 1년에 한 3천억 이상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 서버 그 저기 AI 서버 하는 것도 사실은 운행하는데 그걸 운행하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AI 서비스를 하는 그 기업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 그다음에 지연으로 인하는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길었습니다만 온이라는 단어는 딱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한테 와닿게 하는 AI. 그게 온 디바이스 AI.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손에. 우리가 갖고 다니는 디바이스부터 AI를 하면은, 제 요구사항에 바로바로 즉각할 수 있고,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도 없고, 그렇죠. 그런 문제, 가격도 싸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한계는 있겠죠. 한계는 있겠고 아주 대형 용량은 처리 못하고 경량화 모델을 하지만 대신에 가격도 따지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디바이스는 뭐가 있어요? 휴대폰, 예. PC 예. 예. 그 업체들이 PC와 휴대폰에 지난 3년간 2년간 뭐 했죠? 성장률이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돌파를 찾아야 되는데 야 AI 서비스를 우리가 빨리 처치하자 이런 분위기가 온 디바이스에 AI를 하자는 분위기가 누구로부터 9월 달에 인텔이 메테오스 레이크라는 CPU를 공개하면서 예. 10월 달에 콜컴이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 머리 스냅드래곤 8이라는 세 번째 제너레이션을 발표하면서 이미 9월 10월에 보낸 거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우리도 엑시노스로 해가지고 S24부터 다시 AI를 넣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인텔, 퀄컴, 삼성이 연달아서 9월, 10월, 11월에 자기네가 디바이스의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의 군을 출시한다. 본격적으로 이것이 제품이 되는 거는 아마 내년도 2분기 이후 또는 하반기 될 거지만은 예.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간 거죠. 한마디로 불을 땡긴 거예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에서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거 진짜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관련주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좀 냉정하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과연 온 디바이스 AI 수요는 어떻게 되고 성장성은 그렇죠. 얼마나 될지 얼마나 빨리 성장할까 그렇죠. 이런데 예. 우리가 사실 디바이스에 AI 기능이 들어간 것 자체는 한 17년, 18년에 그 애플의 그 아이폰 10
예부터 사실은 음성 인식이라든지 예, 예. 번역 이런 것부터 들어갔었어요. 예. 그거 말고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AI 기능이 들어가는 거 제품은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아까 퀄컴하고 삼성에서 설계했잖아요. 그건 제품을 들어가서 뭐 샤오미건 뭐 이렇게 하고 제품이 언제 될 거 아닙니까? HP건 뭐 델 같은 데가 PC 언제잖아요. 예, 예. 내년도 하반기부터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막 발돋움인데. 우리 모든 사람한테 실적이 될 때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실적에 반영되는 건 24년도 하반기. 실질적으로는 25년부터 의미 있게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올라갈 거다. 침투율 얘기하는데 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삼성증권에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일단 PC가 먼저 디바이스에 AI를 착착할 것이다 나왔는데 26년에 60%. 휴대폰은 32%. 이거는 우리 PC 같은 경우에는 뭐 DDR5인가 이렇게 침투율하는 거, 그다음에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듀얼 카메라 이런 것이 확대된 과거 트렌드가 있거든요. 예. 이거를 대입했을 경우에 휴대폰보다는 PC가 먼저. PC가 내년도 하반기, 내후년도에 한 30%, 내년도 말에서 한 30, 40%, 25년도에 한 50%, 내후년도에 6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가는 25년도 실적을 예상을 한 다음에 PER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죠? 25배에서 50배. PSR로 한 10배 전후까지 땡긴 거를 거의 8구 능선 올랐다, 미리. 여기서 단기적으로의 그 속도는 조금 주춤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앞전에 그러면 FOMC 미팅 앞두고 좀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미래 거를 많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관련 종목들 어느 정도 좀 정리해두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세요?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 디바이스에다가 AI 펑션을 넣으면은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했어요? 아까 인텔이 했죠. 예. 퀄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텔 퀄컴이 주가가 좋겠죠. 그리고 그런 것이 통신체가 들어가니까 오늘 브로드콘도 좋았잖아요. 예, 오늘 주가 보세요. 엔비디아 빼놓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만 빼놓고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AMD라든지 후발주자가 다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키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주목을 받습니다. 퀄컴, 인텔, 인텔 설계하는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자기가 다 설계 못하거든요. 설계할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는 설계하는 설계 자산을 보통 한 50개에서 100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칩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 설계를 자기가 다 못해요. 그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IP 업체한테 그걸 라이선스 주고 사오거든요. IP 업체가 주가가 많이 갔죠. 어제까지, 그제까지. 뭐가냐요? 뭐 ARM이라든지 오늘 빠졌습니다만 시납시스라든지 케이던스라든지 설계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앞단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거죠. 한국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상장한 또 뭐 있는데 하여튼 그런 주식도 포함해서 아니면 칩센비디아 이런 주식이 거기에 IP 업체에 해당되는 거고 설계하는 회사는 뭐 너무 많죠.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설계하는 회사가 그런 회사도 있고 설계하는 회사가 생산을 하게끔 연결시켜주는 역할하는 거. 생산하는 게 재봉틀을 막 박는 거고 예. 설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디자인을 하면은 그럼 설계하고 재봉틀 박는 것 사이에 옷감을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이런 걸 도와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가온 칩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얼마 나 상태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가가 빠질 때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그런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8분응선이라는 네. 단어 기억하시면서 뭐 지금 뭐 따라가신다고 해서 뭐 엄청 큰 손실을 보거나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절대할 때도 어느 정도 타이밍이 필요할 때도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예고 드린 것처럼 재미나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처음 공개됐을 때는 네. 굉장히 핫했는데 제가 그렇죠. 영상 다 봤거든요. 네, 그것도 네, 네. 영상이 짜깁기 영상이라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재미나이가 재미있을 줄 알았더니 처음만 재미있고 그러니까요. 예. 재미있니 했다가 헷갈려갖고 한 5% 오르고 어저께 빠지고 오늘도 빠졌죠. 예. 도로 한번 타면 됐는데 보세요. 근데 재미나이가 그렇게 된 거는 재미나이를 한 구글의 어떤 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거나 비난한다면 왜 그렇게 따위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예. 거는 걔네가 주는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의 수혜주는 뭐죠? AI가
이제는 뭐죠? 텍스트가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일상하고 와달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맨날 텍스트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고, 예. 듣기도 하고, 예. 그냥 보기도 하는데 움직이기도 하고, 비디오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심지어 AI를 코딩하는, AI로 코딩하는 거. 이런 기능을 멀티모달을 하는데, 멀티모달을 원래부터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개발을 완성한 첫 번째 제품이에요. 레벨업을 시켰네요. 그럼요. 우리가 네. 그 삼성전자 가우스라고 그 AI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내년에 그 S24에 들어간다는 거. 예, 예, 예. 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코드 중에서 삼성이 하겠다고 하는 건 텍스트하고 아마 코드하고 이미지일 거예요. 오디오 비디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멀티모달을 처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얘네가 거의 처음이에요. 거기 의미예요. 물론 영상이 짝 있겠다는 것은 그걸 보여주는 데 분명히 과장 측면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모델을 멀티모달을 처음부터 바름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는 거에 의미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의 주가는 그렇게 영향을 훼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멀티모달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인프라가 됐다는 측면에서 AI의 발전은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Anything to anything.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A가 B, B가 C로 변환이 쉽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어떻게 되죠? 구글을 비난만 할까요? 경쟁자들이 아니죠. 아, 그럴 리가요. 치열들죠. 네. 치열하게 일단 만들어낸 건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럼 더 치열해질 겁니다. 치열해지면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수혜인 겁니다. 아마 주식은 온디바이스가 뭐고 해가 주가가 패블리스 왔다 갔다 하지만 다 하고 나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올 거예요. 결국 수혜가 걔네들이거든요. 무거웠던 주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것 뿐이지 그 방향성은 더 분명해졌다. 반향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크 가능성을 뭐 엔지니어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열망 때문에 이렇게 야합했다 이런 비난까지 됐는데 그거는 그 비난한다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없는 거죠. 방향성 가는 거니까 예, 그게 예. 주가 얘기고 주식은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빠르게 베팅한다는 측면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넘어가시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나시면 안 된다. 그 물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기능적으로 좋았던 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박앵커님이나 저나 앞으로 오래 하려면 저보다는 박앵커 오래 하실 테니까 예. 옆에 조수를 잘 두고 있어야 돼요. 조수요? 네. 근데 조수를 찾느냐 조수가 어디 있는가 막 찾을 수 없어요. 백화사 찾을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사람 인건비 가는데 그런 싼 조수가 이 온디바이스 AI를 가져야 되는데 온디바이스 AI는 멀티모달이 돼야 되는데 얘네가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뭐 공부하실 때 대학원 공부하실 때 한 수만 개까지는 안 보는 수천 개를 봐야 돼 논문을. 근데 수천 개 다 볼 수 없잖아요. 예. 그걸 한 100개, 200개를 압축하려면은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조수가. 20만 개 논문을 체크해가지고 250개를 추려주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코딩 같은 것도 코드도 중심이었는데 코딩 대회 나가갖고 이번에 나온 제품이 알파 코드 2인데 예. 코드 대회에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인간들 중에서 분율 중에서 15% 앞자리 15% 들었어요 내가. 오. 벌써 이거를 우리가 조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별 돈을 안 쓰고. 그렇죠. 그 멀티모다 말로 하면 오로 하고 이런 측면의 방향성은 아까 처음에 많이 올라가서 조심하라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예, 예. 궁극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가 3월 달이고 5월 달이고 10월 달을 중요하지 않고 내려가는 순간에는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관련주에 대해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또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설계를 하는 설계하기 IP 업체는 미국을 사시려면 암이나 퀄컴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인텔은 약 섞어 있으니까 예. 한국에는 사실은 그 설계 자산은 칩셋 미디어하고 오픈엣지와 퀄리타스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예. 오픈엣지는 메모리 삼성하고 TSMC 관련된 회사예요. 내년에 실적 많이 오를 겁니다. 한 3배 매출은 3~4배 오를 거예요. 네. 근데 이미 PSR이 11배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PSR이 11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진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내년에 매출이 진짜 시장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나오면은 내후년 걸 땡기기 때문에 그럼 PSR이 11배가 아니고 한 5~6배로 확 내려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와치를 하시는 게 오픈엣지가 필요해요. 예. 메모리도 들어가고 파운드리도 들어가요. 5나노에. 그러니까 능력적으로 이게 가장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퀄리타스라고 새롭게 상장된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통신용이에요. 휴대폰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예. 그리고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상장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보셔야 되고요. 예. 칩셋 미디어는 이미 입증이 됐죠. 얘는 예. NPU예요.
NPU는 뭐냐? GPU가 있잖아요. GPU는 워낙 빨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GPU 중에서 AI에 특화되게끔 군더더기 빼고 한 게 NPU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디자인하우스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이 TSMC처럼 디자인하우스를 키우려고 한다는 측면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TSMC가 발전하는 데에는 설계업체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 그 옵티마이즈 하게끔 도와주는 디자인하우스가 아까 필요한데 네. TSMC 갖고 있는 디자인하우스는 8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걸 VCA, Value Chain Aggregator라는 8개 기업을 자기네 끌고 가는데 한국 업체는 딱 하나 있어요. 어디죠? 그게 상장 얼마 안 된 에이직랜드. 아, 그래서 주가에 따라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TSMC의 VC하고 비슷한 거를 삼성이 추구하는데 삼성은 DSP라고 있는데 9개 있는데 9개 중에 상상대에서는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최근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오늘의 내용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